내가 또 일을 하나 저지르려고 지금 안 신는 신발들을 들고 왔습니다. 저에게는 집에서 가장 잘 뜨는 가위가 손에 있고요. 일단 뭘 하려고 하냐면 제가 어제 들고 있었네. 직구 사이트를 좀 보다가 마르지엘라에서 나오는 그 운동화, 스니커즈인데 요새 뮬이 유행이잖아요. 그걸 하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사진으로 여기 너무 집에서 이렇게 잘라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진짜 오래전에 사서 안 신는 운동화 이거 세탁본에다가 뜯지도 않았어. 깨끗하죠? 그냥 Y3에서 예전에 나왔던 신발인데 이거를 이렇게 버릴 수도 있어. 잘라보려고요. 그리고 이건 프라다. 너무 더럽다. 이건 프라다 신발인데 요것도 슬리퍼처럼 이렇게 지금 잘라보려고요. 과연 자넷백의 이유 이것들을 잘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신어보려고요. 이거를 일단 빼고 일단 구겨서 신어봐야 되겠죠? 이게 잘안 구겨져.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파란색 매트를 깔아놓은 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허리 좀 만들어 보려고. 복근. 복근을 내 삶에서 과연 볼수 있을지. 안 되겠다. 그냥 잘라야 될것 같아. 나 잘라볼. 망치면 어떡해? 에이, 망치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봐봐. 가위가 드나. 시험을 먼저 해봐야 될것 같아. 이 정도? 제가 지금 그 마르지엘라 신발 보고 왔는데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랐더라고요. 이렇게 대각선. 보니까 약간 마르지엘라랑 비슷해. 그냥 신을까? 그냥 신을까? 한번 신어보고 예쁘면 저 프라다만 자르는 걸로. 근데 이거 약간 너무 커가지고 잘안 신어서 내가. 골프화 같아가지고 어때요? 그래, 약간 골프화 같고 그냥 잘라봐야겠어. 이게 뭐 자른다고 예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프라다부터 잘라볼까? 잘라보겠어요. 잘 잘려.
근데 여기 너무 딱딱해서 잘 안 잘릴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양귀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걸 잘라야겠어. 잘랐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를 괜히 잘랐어. 여기까지 안 잘라도 되는데 여러분 잘랐어요. 대박 잘랐어. 야 대박 편해. 아, 내가 이거 신을까? 근데 이렇게, 아, 여기까지 괜히 잘랐어. 여기를 안 잘랐어도 되는데. 자를 때 여기까지만 잘랐어야 되는데, 여기를 잘라버렸어요. 근데 별로 안 보이니까. 반대편도 그럼 해보겠습니다.
짠짠한 신발지. 이게 어떤가요? 아주 이상한 사람 같아. 편하게 진짜 편하다. 괜찮아? 괜찮아? 착용감을 봐야지. 편하긴 하네. 어때? 금실 어때? 아 이거 못 자르겠어. 팔이 너무 아파. 아 내가 생각해도 나 너무 웃긴 것 같아. 근데 나는 높이가 다른 것 같지? 아 여기 더 약간 달라. 근데 나는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안 신는 신발 해보실래요? 내가 이 신발을 신고 제대로 코디를 하고 사진을 꼭 여기다 이렇게 첨부해서 올려볼게요.